영상, 음식 칼럼 리스트, 야미 일상 노트는 오늘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 맛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. 전에 먹어본 기억이 음식은 청결하고 좋은 재료와 요리 솜씨가 어우러져 맛이 최고, 그야말로 엑설런트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맛 여행을 떠나봅니다. 제 기억 2번 출구를 나와가지고요, 계속 직진을 합니다. 네, 여기 큰 사거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여기 있는 골목을 따라서 쭉 직진을 합니다. 쭉 직진하시다가 왼쪽 편 건너편에 보면 서울 양양시 4번 문이 보이는데요. 에, 그 바로 오른쪽으로 그 골목을 따라 쭉 가시면 됩니다. 예, 거의 다 온 것 같고요. 어느 상태가 되면 익는 거예요? 이거 한 3분 걸려요. 3분. 냄새나 잘라갖고 해. 두꺼워서 얘는. 아, 메밀이 좀, 면이 좀 두껍구나, 이게. 냄새나 잘라갖고. 예. 메밀은 약용 음식이죠. 더위에 지친 몸, 열기와 습기를 빼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. 요즘 식욕 부진과 기운이 없는 계절이죠. 메밀은 성질이 서늘하여 찬 음식에 속해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또 가라앉히는데요. 예로부터 여름철에 메밀국수나 냉면을 먹는 것은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여기 맛난 요리가 어우러져 맛이 아주 최고입니다. 여기 맛집은 물을 함께 얹어 차가운 기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. 여름철 자칫 부족해지기 쉬운 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종 닭을 넣었네요. 음식을 궁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건강을 위해 정성이 들어가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진정 맛집인 것 같습니다.
앉으실 것 같아요. 조금 넣어야지. 안 넣어. 아니, 김치국은 이건 왜 이렇게 왔다? 아니, 나도 따로 적어야 되니까. 닭을 한 잔? 술 안 하시잖아. 아니, 한 잔은. 닭을 하나 줄게요. 흔들지 말고요. 네. 아니, 그냥 흔들어, 그냥. 요즘에는 안 흔들어서 나와요. 어차피 그래. 안녕하세요. 방금 냄새 나폭새요. 아니, 몸이 아파서. 맛있네. 나 오늘 처음 왔는데. 막국새 이게 들어간다고요? 예, 예. 막국새 이 닭이 들어가는 건? 예. 닭 들어가 찢어갖고. 그래요? 찢는 것도 큰 거 쓰시나 봐요. 예, 적은 거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씻는 맛이 없어요. 아, 그 삼계탕 할 때나 작은 거 쓰는 거. 이 막국수가 그냥 국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닭이 들어가는 거. 닭 들어가요. 꼬들꼬들하니 맛있어요. 꼬들꼬들하니 맛있다. 아, 고소하면서. 예, 소중닭. 비빔이야? 비빔. 바지 굴렀어. 비빔. 바지 굴렀어. 바지 좀 넣어야 된다. 아. 거기서. 네. 처음 먹어봐. 이게 더 많다. 아, 됐어. 조금. 아, 됐어. 냉겨. 와, 이렇게 많아. 아니야. 같이 타고 숙여 쉬는 거예요? 네. 작업을 해가면서 만드시고 있네요. 네. 그 요 맛도 그 시중에서 팔아가지고 하는 기성품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? 이게? 많은 차이가 있고 이건 에밀 막국수는 에밀이 한 70% 이상이 들어있어요. 아, 그렇게 많이 들어있나요? 네, 네. 그리고 향이 나고 또 사서 한 것은 그 에밀 들어간 그 프로수가 적기 때문에 좀 거의 맛이 없고 그러죠.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렇게 에밀을 가루를 갖다가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기계에서 네. 뽑아서 이렇게. 아, 예. 아, 70%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. 예. 예. 어? 네, 그리고 또, 그, 메밀의 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, 예. 그 닭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메밀을 본명을 하고 있어요. 아, 예. 네, 좀 닭이 타야만이 식감이 있기 때문에, 예. 그래서 맛있다고 합니다. 아, 예. 적은 닭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, 그 식감이 부족해서 안 좋아합니다. 그러나 우리 집
냄비자 라쿠스 집은 다른 집 어떤 다른 집은 야채를 많이 넣어드립니다. 아 예. 그래서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. 아 보니까 손님들 뭐 표정도 상당히 밝고 음식에 대한 그 호감도가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얼음 일부러 시원하라고. 어이, 만나게 생겼네. 맛있겠다. 그러니까. 제일 맛있어. 맛있어 보인다. 또 이렇게. 깨 뿌려주세요. 언니가 깨 뿌려. 깨만 뿌리면 깨 뿌리고 싶어야 돼. 제가 깨 많이 넣었어요. 길게 나오라고. 안 하면은 네. 면이 미끄러우니까 이거 여기서 얼음물에서 씻어야 면이 부드럽게 한국정도 좀 맛있어요. 그래서 면이 좀 살아있지. 아. 퉁글퉁글해 보이고 양 조금 적게 있어. 이거는 물냉면. 이제 내가 좀 씻을래요. 아, 시원하겠습니다. 이렇게. 여름이니까 얼음도 좀 넣고. 네. 그래, 이제 얼음이 이제 녹으면서 비빌 때 좀 네. 면이 더 시원하면서 더 맛있죠. 이거 국물 올려. 이렇게. 됐어요. 여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손수 뽑아가지고 이제 만드시잖아요. 예, 예. 직접으로 반죽을 해서 뽑게 되면은 예. 내면이 맛이 감칠맛이 나고 부드럽고 맛있고 이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리를 해서 한 것은 질기고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아주 싫어합니다. 아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예. 이렇게 손수 직접 뽑아가지고 하시는군요. 네. 예, 예. 아, 손님들 반응도 굉장히 좋을 것 아주 같아요. 아주 맛있다고. 그래. 예, 예.
곰탕 국물이고. 예, 예. 이렇게 비빔밥에 곰탕. 다 된 거죠?